안녕하세요. 우루간짱쌤입니다. 오늘은 페달 수업 제2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2탄은 찬송가에 보면은 조금 페달이 많이 안 움직이고 좀 조용하게 나가는 차분한 찬송가들이 많이 있죠. 그리고 보통 화성도 3개밖에 안 나와. 1도, 3, 4도, 5도. 이런 종류가 많이 나와서 머물러 있는 페달이 되게 많은데요. 그 곡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저잘 보이시죠? 안녕하세요. 자, 찬송가 다 가져오셨나요? 안 가져오신 분들은 동영상 멈추시고 가서 찬송가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200장, 달고 오묘한 그 말씀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왜제 오르간 신발에는 끈이 없는지 알고 싶으시면 오르간 페달 수업 1탄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페달을 쳐볼게요. 8분의 6박자. 같은 음을 칠때 어떻게 쳐요?
두 박자씩 나눠서 갈지 네 박자씩 나눠서 갈지 꼭 마디가 넘어갈 땐 꼭 쳐줘야 된다는 거. 그러면 네 박자를 한번 가볼게요.
154장 내 주의 보혈은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여기서도 미하고 시가 거의 나와요. 그리고 이 찬송가는 좀 느리게 부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다 미를 안 치고 한 마디에 한 번만 칠게요. 세 박자로 갈게요. 저는 이렇게 못 같이 마디에 있는 미, 미, 둘, 셋, 미, 둘, 셋, 시. 저는 이렇게 이거 너무 짧지 않게 전 이걸 해줘요. 못 같이 마디 시작하는 음도 중요하지만 첫박도 중요한데 만약에 이걸 같이 네 박자가 돼요. 저는 그게 좀 저한테는 좀 거슬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못 갖춘 마디 있고 한 박자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박자 해줘요.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.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비슷한 게 263장에 이 세상 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